두 번째 확진자가 한 달여 만에 중랑구에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적극적으로 실시했던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적 마스크 판매 시작에 따라 중랑구는 중랑구 코로나 예방 지원단을 구성하고 안전한 마스크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N 뉴스 최희입니다. 지난 3월 4일 중랑구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랑구는 그동안 적극 실시하던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중랑구 코로나 예방지원단 운영을 통한 공적 마스크 판매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중랑구에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중랑구는 확진자가 다녀간 대형마트와 쇼핑몰, 중랑역 인근 상점가 등을 집중 소독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5일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새마을 방역봉사반, 보건소 방역반 직원이 함께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 등 중화 1동에 대한 집중 방역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중랑구는 경로당과 종교시설 등 관내 주요 시설 총 1,310개소에 100개 반 401명의 방역인원을 투입해 지금까지 4차례 이상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8일 구청 상황실에서 중랑구 약사회와 함께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비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같이 온 힘을 같이 모아서 약국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서로 주민들도 불편도 해소되고 약사님들도 부담도 조금 줄고 이렇게 해서 이 부족한 이 마스크를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쓸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공적 마스크 오브제는 약국에서 출생 연도별로 마스크를 판매하고 구매 이력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중랑구는 관내 167개 약국에 주민이 몰릴 것을 대비해 약국을 집중 방역하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중랑구 코로나 예방지원단을 구성해 공적 마스크 오브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오브제에 따라 당분간은 약국의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마스크를 두 개씩 나눠서 포장하는 등 약국의 업무와 혼잡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랑구는 중랑구 코로나 예방지원단을 3월 9일부터 구성해 관내 167개 약국에 한 명씩 파견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소규모로 일하시는 약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는 관내 다중이용 공공시설 591개소를 잠정 휴관하고 요양원 등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생활시설 54개소에 대한 출입을 제한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랑구는 지난 2월 28일부터 구청 대형버스 주차장에 이동형 음압시설을 갖춘 중랑구 제2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진료 및 검체 채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랑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53개의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먼저 구청 지하 식당의 좌석을 기존 마주앉는 방식에서 한 방향으로 앉아 식사하는 방식으로 좌석 배치를 바꾸고 배식 시간도 늘렸으며 직원 휴양소의 사용을 4월로 연기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랑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전 10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시차 출근제를 지난 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랑구 직원 40%가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유지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개학일을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함에 따라 중랑구는 한부모 및 다자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이용 요금은 시간제 일반형 기준 9,89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교에 따라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중랑구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 아이돌봄 서비스 위탁 제공 기관인 비전공유 협동조합이나 중랑구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랑구는 코로나19 대응 상황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홈페이지, SNS 등은 물론 코로나19 기획특집 중랑 소식 16만 5천부를 배포해 관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현황, 시설 휴관 및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구민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나와 내 가족 또 지역사회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을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의 모든 직원도 코로나19 방역 등 적극적인 대응체계 운영으로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랑구가 서울시 자치구 공공하수도 관리 실태 점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의 하수도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4개 분야 16개 세부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랑구는 2019년 평가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으로 2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3월 3일 구청장실에서 마디세상병원과 중랑구 저소득 주민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마디세상병원 대표원장,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보아스 사회공헌재단 대표 등 9명이 참석했으며 중랑구는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중랑구 저소득 주민의 의료 지원을 위해 마디세상병원과 지속적인 민관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협약했습니다. 중랑구는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접수를 받습니다. 9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은 중랑구민과 중랑구 소재기관 및 사업체 종사자, 학생 등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8월 중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랑구가 문학적 재능과 소질이 뛰어난 주민 여러분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16회 중랑 신춘문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 분야는 중랑구를 소재로 한 시와 수필, 동시, 동화, 단편소설 등 문학 작품입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중랑구청 홈페이지 구민참여 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시는 중랑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마스크 5보제가 시행됐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은 화요일, 3이나 8은 수요일, 4나 9는 목요일, 5나 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입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며 1인당 일주일에 2매씩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입하시기 전에 구매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B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